유기가공식품이라면은 유기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, 제조, 유통하는 식품을 말합니다.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축산물인 경우는 유기농,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축산물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요. 유기가공식품인 경우는 유기농이나 유기가공식품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가 선택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인증 조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원료의 사용 부분인데요.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일단 원료로 사용하겠죠. 그리고 식품 첨가물 또 가공 보존제 이런 것들도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100% 유기농으로 모든 원료와 첨가물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법에서는 5% 정도는 비유기 식품들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공의 기준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. 그런 화학적 살충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. 포장에 의해서도 실제는 유기식품이 오염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포장재를 통해서 포장재를 만드는 과정이나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또 환경에 오염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유기가공 인증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유기가공식품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비유기식품이랑 섞이거나 하는 등에 의해서 다시 또 그 순수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또 철저한 관리를 하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기준을 잘 지켰을 때 유기가공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대표적으로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유기가공 인증 품목이 아마 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잘 아시다시피 김치는 뭐 배추, 고춧가루, 뭐 파, 양파, 마늘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또 김치를 유기농 배추, 유기농 원료로 사용해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유기가공 인증을 받아서 제조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. 녹색 가공 기술을 연구하고 그 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국의 농업 관련된 정보기관이나 농업법인들 또는 영농인들에게 필요한 식품 원료의 기능성 분석, 제품 개발, 공장 구축, 공정 표준화, 또 가공 교육 등 식품 전반에 관한 지원 업무를, 사업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가깝게 소통하는 그런 구조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우리 1차 생산을 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 교육이나 또 이런 창업 교육을 통해서 어떤 미래의 2차 산업의 어떤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친환경 농업 제품들에 대한 소비 의식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지원해주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